서울 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금호타이어가 2022년 연결 기준 매출 3조 5,592억 원, 영업이익 231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6.8, 155.7 가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물류 운반비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시장 가격 인상 효과와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특히 신차용 타이어 판매 증대 및 교체용 타이어 모두 안정적인 판매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3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원재료, 물류비 상승 등 다발적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가 인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국내 및 패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속에서도 주요 시장 타이어 판매 확대, 고인치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